윤석열 지각 이야기했더니 좌파들의 거짓 성공이라는 이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각한 게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려죽일 놈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비판하는 사람들,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좌파의 거짓 선동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김정일보다도 더 붙은 지독한 독재를 하고 있는 윤석열이 지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래요.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? 과거같이 녹음도 없고 영상도 없는 게 아니라 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영상에 찍혀서 보이는데 이걸 속이느라고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라는 윤석열 이놈은 아주 그냥 일본 총독일 뿐만 아니라 무식하기가 짝이었고 후안마치한 조슈페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